타고난 피부의 시간은 짧아요. 그 다음부턴 내가 만들어가는 피부. 차이는 지금부터. 아이오페 슈퍼 바이탈 크림. 안녕하세요 여러분, 후니언입니다. 제가 오늘은 비 오는 날 감성에 젖은 선배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스킨케어를 하기 전에 저는 항상 립밤을 바르는 루틴을 넣어보려고요. 제가 사용한 거는 에스쁘아 헤이 허니 라는 틴트 라커 립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촉촉한 것 같아요. 이게 스킨케어를 한 다음에 바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항상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킨케어 전에 립밤부터 바르자, 항상 첫 스타트를 이걸로 끊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다음으로는 스킨케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크림을 사용해 줄 건데요, 제가 오늘 하는 메이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메이크업은 선배미 뿜뿜 넘치는 완전 카리스마? 약간 촉촉한?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는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제가 한동안 마무리감이 약간 세미 매트하고 보송한 거를 추구했다면, 오늘만큼은 촉촉하고 약간 선배미 넘치고 광나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크림은 짜잔, 아이오페 크림이에요. 여러분 딱 봐봐요.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 이건 이름이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리치 타입이랑 일반 타입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반 타입을 사용해 줄 거예요. 열어서 보여드리면, 저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짜잔, 이렇게 퍼서 쓸 수 있는 팁브러쉬가 들어있어서 전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금색 이쁘죠? 굉장히 고급스럽죠? 선배하면 약간 고급스러운, 뭔지 알죠? 낭낭하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크림 타입은 이런 타입이에요. 부드럽고 풍부한 꿀탈의 제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일반 타입이라서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이거는 이 정도 사용을 해줄게요. 펴서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쫀쫀해요. 굉장히 쫀쫀하고 점성이 있고, 서로서로 이게 붙어서 밀착을 시켜주려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은 가벼운 제품을 선호를 했었는데, 뭔가 수분이 부족하고 계속 건조한 거예요. 제가 방송하기 전에도 크림을 대충 깔고 시작을 하는데,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딱 방송을 시작하니까 이게 스킨케어가 안 먹을 정도로 메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발라봤더니 나쁘지 않게 보습력 있게 올라가서 오늘은 이 제품을 선택했고. 유분기가 더 많은가요? 유분기? 유분기도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데, 수분기도 그에 못지않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기름 잘잘 흐르는 그런 제형의 크림은 아니에요. 그리고 쿨링감도 갖고 있어서 우리 여름철에 바르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크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 아까 어떤 분께서 고급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 이건 고급스럽게 만들어주고 탄력을 높여주는 안티에이징 라인이에요. 제가 맨날 어려 보인다는 말에 집착을 최근에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굴형 자체가 원래 역삼각형으로 있어야 된대요. 우리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이목구비가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삼각형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저 삼각형 아니에요. 뭐 삼각형 이렇게? 이거를 쓱 올려줘서 역삼각형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다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마무리감도 막 끈적한 제형도 아니기 때문에 촉촉하면서도 산뜻하게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치 타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훨씬 더 쫀득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진짜 꿀탈해. 꿀탈해 뭔지 아시죠? 리치 타입 같은 경우는 꿀탈해 같은 제형이라서 정말 건조한 부위에다가 한 번만 사용을 해줄게요. 그쵸? 굉장히 쫀쫀하죠? 대박, 진짜 쫀쫀하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맞아요. 굉장히 쫀쫀한 타입의 크림이에요. 이거는 에스쁘아의 프리페이스 스킨 필터 프라이머 제품입니다. 보랏빛을 띄고 있는 프라이머예요. 이것도 굉장히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제가 지난번 국민첫사랑 메이크업 전지현님 메이크업 할 때 사용했던 헤라 제품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사해 보일 수 있게 딱 지금 바르자마자 보랏빛이 좀 올라오는 게 보이죠? 펄도 들어있나요? 이 제품은 막 펄이 들어있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하이라이팅을 시켜주고 싶은 부위에다가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잡티를 없애볼 건데요, 제가 잡티를 없앨 컨실러 같은 경우는 필커버 에어핏 컨실러 클리오 제품을 사용해 볼게요. 이게 컨실러 자체가 굉장히 묽고 커버력이 높아서 정말 얇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팁브러쉬가 제가 사용한 컨실러 팁브러쉬 중에서는 가장 얇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 컨실러 같은 경우는 진짜 양 조절을 잘못하면 두꺼운 베이스를 만들기 쉽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위험이 적으니까 여러분들 초보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컨실러를 다 해줬으면 이제 베이스를 해주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제가 촉촉한 피부 표현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에 하이라이팅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몽드 브라이트닝 커버 파우더 쿠션 미디엄 베이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에서부터 밝은 그 베이스가 탁
올라오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컨투어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짝 찍어줬죠. 지금 마몽드는 21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절대 하지 말고 딱 이렇게 광대, 코끝, 이마, 그 다음에 턱끝, 그 다음에 딱 여기 부위만 블렌딩 해주도록 합니다. 딴 데는 번지지 않게 잘 신경 써줘야 돼. 이 제품 제형이 진짜 신기하다. 촉촉하게 올라가면서 굉장히 보송하네. 발림성은 촉촉한데 올라가는 건 또 보송해. 진짜 파우더 같은 쿠션이다. 파우더 쿠션이란 말이 괜히 붙여진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의 제형이에요.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비글로우 제품입니다. 제가 에스쁘아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총 3가지를 비교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그 중에서 커버력도 중상이면서 촉촉하게 올라가는 제품을 선택을 해봤어요. 바로 이렇게 흐를 정도로 묽은 제형의 파운데이션이에요. 브러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빠지네? 어머나 세상에. 나와라! 에스쁘아 전이랑 디자인이 달라졌나요? 이거는 이번에 출시된 비글로우 제품이라고 합니다. 엄청 예뻐요. 에스쁘아 파운데이션 잘 쓰고 있었는데 아 피부랑 안 맞아서 비글로우 굉장히 촉촉하고 커버력이 예쁘게 올라간다?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프로테일러 같은 경우는 지속력이 낮아서 좀 아쉬웠는데 얘는 그 제품에 비하면 훨씬 지속력이 높아요. 커버력을 요하는 부위는 좀 더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서 올려줄게. 촉촉한 제형이라 확실히 잘 펴져요. 그리고 결자국에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톡톡톡톡톡 쳐주세요. 네, 여러분 피부에 밀착되는 동안 저는 눈썹을 그리도록 할 건데 먼저 파우더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인파형이 저한테 선물로 준 건데 1500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발로 가셔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검은 머리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요즘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남자 상당히 호감으로 느끼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눈썹을 정말 진하지 않게 하지만 저 남자 눈썹 정리까지? 하는 느낌을 줄 수 있게 일자 라인으로 그려볼게요. 오늘은 최대한 자연스러운 남자 메이크업을 완성할 거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입술이 상당하게 촉촉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발랐던 허니 립밤 가볍게 한번 발라준 다음에 이거는 로지 고저스라는 색상입니다. 일단 손등 발색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자줏빛 말린 장미빛이 도는 색상이에요. 안쪽에만 톡톡톡 두드려서 평소 제 입술 색상이랑 비슷해서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죠 여러분. 짜란. 네, 오늘 이제 그럼 턱 쉐딩을 해줄 건데요. 선배미 넘치게 막 V라인 쫙 이런 게 아니라 각지면서 약간 강인한 느낌을 줄 수 있게 해볼게요. 이건 에스쁘아, 오늘 약간 에스쁘아 특집인가요? 에스쁘아 광고 아니고요. PPL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거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스틱 골든 허니 제품인데 정말 가볍게 이렇게 좀 진한 색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약간 살짝 당황한 거 보였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색상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잘 펴지면은 예쁘게 될 수 있어. 이게 펼치면은 또 어머머 예쁘게 잘 어울리시는 거 보이시죠? 컨실러 무너지지 않게 톡톡톡톡톡 쳐서 두드려줄게요. 오늘의 마지막 단계예요 여러분. 짜잔! 블러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바비브라운 치크인데요. 프레쉬 멜론이란 색상이에요. 아까 사용한 퍼프에 묻혀서 뚜두두둑 해줄게요. 안티에이징 되는 느낌 뭔지 아시죠? 탄력 있는 따다다다 올라오는 느낌. 상큼해 상큼해. 따다다다다. 부끄러워 부끄러워. 그러니까 홍조끼 올라온 듯한 선배를 표현해줄 거야.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메이크업을 완성해봤는데요. 스킨케어는 쫀쫀한 크림, 속보습을 채워주는 크림을 활용해서 보습감 있게 표현을 해줬고 그 다음 베이스도 촉촉하게 올려줬는데 제 처음에 준비했던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커버를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광이 도는 메이크업보다는 뭔가 쫀쫀하면서 깔끔한 베이스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광을 좀 더 주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짜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거는 에뛰드하우스에서 나온 미러홀릭이라는 아이글로시 제품이에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광이 도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하이라이팅하고 싶은 광을 내고 싶은 부분에다가 올려주도록 할게요. 사실 물광을 내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댓글도 올라왔는데 물광을 내다 보면 커버광이 또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아이글로시를 톡톡톡 쳐서 광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성에 젖어 촉촉한 선배 메이크업을 함께 해봤는데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오늘도 후니 형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세요. 안녕.